온 국민의 염원을 담은 대한민국 달 궤도선 KPLO가 드디어 먼 여정을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KPLO는 6개의 탑재체를 싣고 맡은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2022년 8월 초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KPLO가 스페이스X 팰콘 9에 실려 발사됩니다. 발사 후 2분 34초에 1단 분리를 합니다. 2단 점화 후 30초 후에 페어링을 분리합니다. KPLO는 지구 쪽을 향하고 있다가 발사체가 회전하여 지구 반대편으로 향함으로써 탑재체가 태양광을 직접 받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그리고 발사 후 40분 시점에 발사체에서 분리되어 자세를 유지하며 태양 구간에 진입합니다. KPLO의 전력 공급원인 태양 전지판을 차례대로 펼치면서 궤도선 동작을 위한 전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태양 전지판의 성공적인 전개 이후에는 추력기를 이용한 자세 제어가 시작됩니다. 총 8개의 추력기 중 4개의 추력기를 사용해 태양 전지판이 태양을 정밀하게 바라보도록 자세를 유지하도록 제어합니다. 자세가 안정되고 KPLO가 지상국과 첫 교신을 시도합니다. 지상국 안테나에서 원격 명령을 보내고 KPLO로부터 상태 데이터를 수신합니다. 교신 이후 고이득 안테나와 자기장 측정기도 전개함으로써 비행 형상을 모두 갖추게 됩니다. 이후 별 추적기가 별의 위치를 인식하여 현재 자세를 알아냅니다. 자세 결정 이후 태양 전지판은 태양을 지향하고 있는 자세를 유지하고 고이득 안테나는 지구를 볼 수 있는 위치가 되도록 위성체 자세를 조정합니다. 이제 고이득 안테나는 지구에 있는 지상국 방향으로 정밀하게 바라봄으로써 고속통신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달 전위 궤도를 정밀하게 유지하기 위해 궤적 보정 기동을 수행합니다. 궤적 보정 기동을 몇 차례 반복하며 KPLO가 BLT 궤적을 따라 달에 조금씩 접근합니다. 달에 도달하게 되면 달 중력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속도를 줄이기 위해 4개의 궤도 추력기를 분사하며 8개의 자세 제어 추력기로 자세를 제어합니다. 추력기 동작이 끝나면 이전에 태양 지향 자세로 다시 변경됩니다. 이제 달 임무 궤도에 진입하였습니다. KPLO는 탑재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달 중심 지향 자세로 전환합니다. KPLO의 궤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달 중력에 의해 변형이 됩니다. 변형된 궤도를 100km의 정확한 원궤도로 변경하기 위해 추력기를 분사함으로써 임무 궤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달 중심 지향 자세에서는 외부 패널에 태양빛이 비치게 되는데 궤도면이 달라지더라도 KPLO의 같은 부분에 빛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 태양각 베타각 0도에서 여축으로 180도 회전을 시킵니다. 6개월에 한 번 달이 지구 그림자 속에 들어가는 월식이 일어나면 달 궤도선에도 최대 5시간 동안 태양빛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월식이 오기 전에 궤도선은 태양 지향 자세로 전환하여 대기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 기간 동안은 본체는 물론 탑재체도 모든 임무를 중단하고 전력을 충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월식이 끝나면 달 궤도선은 달 중심 지향 자세로 전환하고 모두 다시 임무를 재개합니다. 총중량 678kg, 임무기간 1년. KPLO는 6개의 탑재체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쳤으며 이제부터 정상 임무 운영을 수행하게 됩니다.